즐거운 아침입니다. 느지막히 일어나 편안한 마음으로 2시간을 왔습니다. 이곳 산행지의 초행길인데 차근차근 돌아볼 계획입니다. 한 서너 시간 산행을 하고 내려갈 계획입니다. 여기도 처음 온 산지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보다는 훨씬 날이 덥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시원한 예전에 비하면 그런 날씨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산행지를 선정을 해서 가다 보면 대부분 동양, 동북향, 향 이쪽이 많은데 이쪽 부근들의 나무들의 특성이 한 2, 30년 된 낙엽성들이 조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이 되어 있는 그런 바탕은 굉장히 산이 자라기 좋은 그런 환경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에 오게 되는데 여기도 여지없이 낙엽성들이 굉장히 오래된 그런 수령을 갖고 살아가고 있네요. 차근차근 산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간 산을 가다 보면 이렇게 초입에 진입부에 계단식 논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논밭이 없을 때는 이런 데도 다 밭을 일구거나 했을 겁니다. 그러나 워낙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런 데까지 농사를 칠 여력이 없어서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바로 뭐 몇 년 내에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마 과거 밭을 일궜던 자리 같습니다. 저는 초행길이지만 우리나라 어느 산에도 사람 흔적이 안다는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곳도 제가 처음 왔지만 다 사람의 흔적이 있고 다녀간 흔적이 있고 농사 지은 흔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왔으니 잘 탐색해보고 그리고 땀 흘리고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도 굉장히 편한 그런 산행지는 아닙니다. 지금 한 점심때쯤 됐는데 적당히 보고 하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깊은 산에 오다 보니까 으름이 열렸네요. 으름. 으름 구경하세요. 이게 으름덩굴입니다. 으름. 삼산행을 가면 대부분 제가 인솔을 해서 갑니다. 두 명이 가든 네 명이 가든 다 삼을 보면 나눠 갖거나 나눠서 먹거나 하는데 가끔 당황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몇 개를 삼을 봤는데 나눠주지 않고 나눠먹지 않고 혼자 다 가져갑니다. 뭔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다음부터는 그런 분들은 빼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 캐고 두 개 캐고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가져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뭐 싹 좋지도 않은 삼을 가지고 꾸역꾸역 챙겨서 혼자 다 가져갑니다. 그럴 때는 말도 못하고 기분이 쎄합니다. 여러분은 꼭 그러지 마십시오. 필요한 진짜 좋은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들 이런 거 뭐 어쩌다 캐다가 나온 그런 삼들은 나눠서 드세요. 여기 더더기 줄기가 작은 게 있네요. 놓고 갑니다. 꽃송이 버섯 구경하십시오. 꽃송이 버섯이 싹 상해버렸네요. 예, 천남성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 시간이 갈수록 빨갛게 익어갈 겁니다. 계곡을 넘고 넘어 계속 전진해서 왔는데 보이질 않네요. 여기도 굉장히 자리가 좋은 바위 이더들지대인데
계곡 옆입니다. 계곡 물소리도 좋고 그런데 산은 보이질 않네요. 찾아보고 없으면 이제 가야 됩니다. 휴일 늦지 막한 시간에 와서 생각보다 좀 1시간 더 4시간은 산을 탔는데 못 찾겠습니다. 제 운이 다 했나 봅니다. 힘듭니다. 좋은 운동하고 즐거운 휴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